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도 가깝하게 많아갖고 새해는 좀잘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되는가를 선생님들께 한번 올해 여쭤보고. 내가 이제 우리가 신축년 지나고 네. 그다음에 인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고 이제 물어보러 오시는 거잖아. 예, 근데 이제,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업은 잘하고 있어요.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아, 저는 우리 집안이 풍파가 많아서, 근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안 풀려갖고, 너무너무 갑갑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내가 점을 볼까요? 예, 선생님이 뭐, 다 알아서 봐주시니까. 내가 생일 나이, 예. 생일, 이름 안 묻습니다. 제가 한 번씩 모을 때도 있고 안 모을 때도 있는데, 사장님한테 들어오는 풍파가 제일 우선적으로 뭔줄 아세요? 알죠. 아니요, 뭔데요? 저는 여자들 때문에 참 풍파가, 내 인생에 풍파가 많아요.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던데, 이게 뜻대로 안 되고, 뭐 편하게 말해서는 여자들이 제 돈만 보고 뭐 다른 거볼거 없으면은 그냥 다 떠나버리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인생이 참 슬픕니다. 그래요? 올해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 네. 정말이죠. 예, 정말이에요. 근데 어디 한번 물어볼게. 네. 사장님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임신년은 안 됐어. 1월 1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신축년까지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지금 결혼을 4번 하셨어요? 5번 하셨어요? 뻥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네번 했습니다. 4번 했죠. 예. 그러면 물어볼게요. 5번째는 여자랑 살다시피 했고, 그쵸? 네. 사장님이 제일 큰 실수한 게뭔줄 아세요? 아까 사업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사장님은 저한테 사업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사업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를 의미하냐? 사장님이 어느 회사에, 뭐, 주식이면 주식,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노가다면 노가다, 나의 그 직책이 있고,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응? 그러면, 사장님은 저한테 여자를 원망하셨잖아. 그쵸? 물론, 사장님이 본심으로 본 마누라한테 잘해줄 수도 있었겠지. 두 번째 마누라한테 잘해줄 수도 있었겠지. 세 번째도 잘해줄 수도 있었겠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쭉쭉. 근데 사장님한테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난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한 게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결혼 안한 상태면, 혹시 결혼을 안한 상태면 두 여자 가지고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자기가 다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자가 옳을까? 어떤 여자가 나한테 잘 맞을까? 그것 정도는 나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장님은 결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결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여자를 갖다가 돈으로 보셨고, 여자 사업만 하고 다니셨잖아. 어?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사장님,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사람이 가진 거 있다고 해서 여자가 딸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여자가 안 따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자는 그 사람의 한 번에 딱, 눈에 딱 꽂혔을 때그힐 보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돈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근데 사장님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야. 돈 보고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딱딱딱딱 그 여자의 심리를 너무 잘 안다는 거야, 사장님이.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 사장님 주특기가 뭔줄 아세요? 명품부터 사 질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사장님 명품에 반해서 넘어갔겠지. 그치? 그리고 이따 말할 시간 줄게요. 긴거 아닌 것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역으로 명품 신나게 사줘놓고, 어? 신나게 사줘놓고,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장님이 그 명품 사준 만큼의 천배를 받아냈잖아. 내 말 틀렸습니까? 틀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여자들을 갖다가 나는 잘해줬는데 여자들 탓을 하세요? 본인 탓하세요. 본인 사장님 갖고 우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사장님이랑 부르기 싫어요. 재빈님. 재빈님. 응? 이거 우리가 그 일명 이 말 있죠? 여자 올리는 재비. 어? 나 대신 말 좀 할까요? 지금 유튜브에 욕을 하면 금지돼서 노란 딱지 붙어서 안 풀려요, 잘. 오늘 제가 보이지 않는 사장님한테 욕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삐! 욕하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어? 내가 뭐라고 욕했을까? 아니, 내가 그, 뭐, 올해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들으러 왔지. 내가 욕을 들으러 온 건 아니야. 아니, 올해부터 지금 여자, 지금 또 여자 사냥하려고 내 운세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러 왔잖아. 그거잖아. 사냥. 그 여자 사냥이지 뭐냐? 사냥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는 여자하고 너무나 힘들으니까. 아니, 사장님 안 힘든 여자가 어딨어. 돈 안 나면 힘들고. 자기한테 조금만 간섭하면, 어? 힘든 여자가 되고. 일평생 그런 인생 살았잖아. 안 그래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고 읽으면 개 삐 새 삐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빼롱 야 그러세요? 어? 그따으로 인생 살지 마세요. 어? 제비종님 응? 아니, 그래놓고 어디 와서 점을 보면서 나 슬픈 인생 살았다. 정말 그 사람이 슬픈 인생 나는 한번 어떤 사람한테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이 가슴이 쫙쫙 찢어져서 가슴에서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사장님은 가슴에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 어떤 여자 넷을 거느리고 그 여자한테 내 명품 가방 사준 만큼의 천배를 뜯어낼까. 사장님 그 목적이 사장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무석이니 인생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틀렸습니까?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말 틀리지는 않을걸요? 결론적으로는 뭐 그럴까는 모르겠는데 제 진심도 진심이라군요? 네. 눈곱도 없어요. 눈곱이 있었다면 내가 그랬죠? 같이 여기서 울어줬을걸. 같이 울어줬을걸. 제비족 인생 사는 게 진심입니까? 아니 헤어질 때는 내가 네 번 결혼했는데 헤어질 때는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헤어질 때는 마음이 찢어져서 헤어지고도 전에 그 와이프 두고 바람을 피웠습니까? 내가 그랬잖아.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두 여자 갖고 놀았다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왜? 놀은 게 아니라 어느 여자가 나한테 더 나은 발 여자가 될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결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학원 날 그 어? 바람결에 우리 바람 씩씩 불죠? 겨울에 차가운 바람? 아니 참 마누라가 못 견디게 만드니까 그렇게 나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웃기시네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못 견디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 견디니까 다른 여자 만나러 갔겠지. 개나리 보좀 싸고. 그러면 곧 여자 탓하겠지. 그러나 그렇게 우시는 분도 봤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사장님은 우시는 게 아니라 어? 제비족이잖아. 제비족. 일명 제비족. 어? 삐 베롱. 아니 어? 내가 뭐 여기에 그 좀 위로받고 해답을 무슨 위로를 받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당신 같은 사람은 위로받을 자격이 없어. 뻥치지 마. 여자 그만 울고 다녀. 어? 내가 지금 욕을 겁나게 하고 싶은데 욕하면 우리 용동 사장이 힘들어. 노딱푼이라고. 그래서 나 욕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욕을 하고 싶지만 정말 최악의 손님을 만난 것 같아서 욕하고 싶지가 않아.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알았어요? 그러니 고래 사냥, 여자 사냥 그만하십시오. 여자 사냥은 여자를 꼬셔서 고래 같은 응? 내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할지 몰라나? 세상 여자 그렇게 만만치 않아. 지금까지 만만한 여자만 봤는지 몰라나? 앞으로는 만만치 않게 세상이 차가울걸? 훗날에는? 알아듣겠어요? 또 다시 한번 해줄까요? 아, 됐습니다. 해줄게요. 아, 됐습니다. 메롱 가세요.